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해볼 겁니다. 판매, 이제 생산, 판매, 그죠? 요 시점. 요거죠, 그죠? 생산 시점에 우리가 인식한다. 예외라 그랬죠, 그죠? 요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산 시점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생산과 동시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팔수 있어야 되고, 또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금액 추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한 시점에 수익이 생겼다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장부에다가 기록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업종이 구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 업종이죠. 모든 업종에 관련되는 회계입니다. 그럼 이 업종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여기에 전부 관련되는 겁니다. 모든 업종, 뭐 제조업이나 뭐 그죠? 뭐 많잖아, 그죠? 업종이 여러 뭐 수천 가지 나오잖아, 수만 가지, 그죠? 그 업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다양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를 뭐로 보나 해라면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사입니다. 공사. 아시겠죠? 예. 장기 건설 공사. 이런 거, 건설 공사. 주로 이제 기간이, 건설 공사는 1년이 넘겠죠, 그죠? 장기라 이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시, 그죠? 요뭐 대전시청으로부터 건설을 하나 내가, 그죠? 만약 발주를 받았다. 뭐 하나 뭐 도로 건설을 하나 한다, 그죠? 이 기간이 한 3년 걸린다. 물론 이제 이거 입찰을 했겠죠, 그죠? 내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낙찰 받았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 입찰할 때그 가격이 결정되겠죠? 당연히 결정됐잖아, 그죠? 이게 만족하죠, 그죠? 금액이 추산 가능하고. 입찰할 때그 입찰 금액이 있으니까 가격이 결정됐을 거고. 또 판매처가 여기잖아.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관리하면서 여기잖아, 그죠? 결국은, 그죠? 그 시청에서 관리하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죠. 확보되어 있잖아. 주인이 확보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금액도 가능하죠. 이런 예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요거 외워요. 장기 건설 공사, 아, 요거 하나, 우리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가, 그죠? 예, 이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급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죠? 공사 금액이라 할까요? 뭐 도급 금액 해도 되고, 공사 금액 해도 되고, 100억. 이 공사가 3년 걸린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3년 걸린다, 그죠? 뭐 도급 금액이라 해도 되고, 뭐 공사 금액이 총 금액이 100억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총 공사비가, 공사 금액 하니까 좀 말이 약간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뭐 도급이라 할게요. 계약 금액, 알겠죠? 내가 이제 입찰을 했을 때그 입찰 금액이 100억이다. 근데 이때 우리 예상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 예상된다. 물론 3년 동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70억이 예상되고 내가 공사할 그 받을 금액이 100억이잖아, 그죠? 그럼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얻을 이 공사로 인한 얻을 총 공사 이익은 30억 되겠죠, 그죠? 3년 동안에. 그렇잖아, 그죠? 3년 동안에 공사 이익은 30억이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은 요 이익이 30억 발생되죠, 그죠? 30억이면 이게 말하면은 이걸 이제 뭐냐 하면 요게 공사 수익이죠, 그죠? 이게 공사 총 수익이고,
이게 말하자면 공사 뭐가 되죠? 비용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익이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이제 원래 장부에 기장하는 거는 요것도 기장하고 비용도 기장하고 뺀금의 이익이 되잖아. 이렇게 기장하는데 시험에는 십중팔구 이거 나옵니다. 이거 이익 바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 이걸 바로 해버릴게요. 이거 알겠죠? 그럼 뭐냐 하면은 이 30원을 언제 우리가 장부에다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기록할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요 30원을 언제 기록하느냐? 그러면은 보세요. 공사가 3년짜리 공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1년, 2년, 3년. 그죠? 이게 공사가 3년 걸린다 그랬죠. 1년, 2년, 3년인데 요 공사가 3년 차에 완성되겠죠. 그죠? 이때 30원을 인식할 거냐? 그렇다면은 이걸 나누어서 요게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10원을 인식하고 2차 연도에 와서 또뭐 12원을 인식하고 3차 연도에 요게 와서는 뭐 8원을 인식하고 결국 30원간 나눠준 거잖아. 그죠? 세 가지 나누었다. 그죠? 요렇게 인식할 거냐. 요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공사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그렇죠? 완성 기준. 예. 공사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이렇게 공사가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인식하는 걸 우리가 공사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진행 기준.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공사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완성 기준이 있고 하나는 진행 기준입니다. 그렇죠? 완성 기준과 진행 기준인데,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느 걸 하라? 딱 정해놨겠죠. 그죠? 요래 하라면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우리 법에서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세요. 이렇게. 요래 인식해라. 그럼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이때는 문제가 될게 없죠. 왜냐하면은, 이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금액 계산해만 나오겠죠? 총 얼마 돈 들어간지 알수 있잖아. 그죠? 빼버리면 이 금액 나오잖아. 이건 알겠는데, 그럼 진행, 이거는, 이 금액을 어떻게 알 거냐, 이거죠. 그죠? 이때. 그렇잖아. 그죠? 중도에.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이 금액은 알기가 쉽습니다. 실제.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요 금액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요 금액은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변동이 생기겠죠. 변동이 생기지만은 딱 끝나고 나서 총 얼마 들어갔는지 지켜보면 되겠지 뭐.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럼 이 금액 어떻게 알죠? 알수 없잖아. 그죠? 그죠?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건데 이겁니다. 그럼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금액을 이거 계산할 거냐 이거. 요게 요거. 배분 해야죠. 그죠? 요 우리가 예상되는 요 30원을 가지고 1차 연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우리가 수익에서 계산 문제 하면 봐 요거죠. 요거 구해 보는 겁니다. 아시죠? 예.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이제 이해는 좀 감은 잡히죠. 그죠? 아, 요거 구하는 거구나. 요거.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총공사 이익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아, 총 공사 이익을 중에서 그죠? 요 금액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요 금액, 그죠? 요 금액, 1차 연도 그죠? 이 금액은 그요 금액을 배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은 전체 금액 총 공사비 중에서 이래합니다. 총 발생한 공사비 중에서 예상되는 공사비 중에서 그 실제 발생한 공사비만큼. 요거는 총 예상되는 공사비 중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만큼 이렇게 비율만큼을 1차 연도의 공사이익으로 인식하자. 아셨죠? 요렇게 계산하자. 요렇게, 요렇게. 그 총공사이익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아, 이래 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래 합니다. 보세요. 요 금액은 요 30원 곱하기 총공사 예상되는 금액이 70원이잖아. 그죠? 70원 분의 요거 발생된 거. 알겠죠? 20원. 요런 식으로. 여기에 20원 발생됐다. 그죠? 20원. 요렇게. 여기에 만약에 20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만약에, 그죠? 뭐 23원이 발생했다. 알겠죠? 여기에는 27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70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래 합니다. 보세요. 1차 연도는 30원 곱하기 요거, 요거 분의 요거. 그죠? 2차 연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곱하기 총공사비 70원 분의 얼마 할까요? 23원 하는 게 아니고 요래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43원. 43원 해서 요걸 1차 연도 혜택을 빼버립니다. 알겠죠? 다시. 1차 연도는 70분의 23. 2차 연도는 70분의 얼마? 43을 해버립니다. 해서 요걸 빼는 식으로. 알겠죠? 그럼 3차 연도는 70분의 전부 다를 하죠. 해서 이걸 빼야 돼, 빼는 거. 그러니 말하면 요 공사비를 계속 합산을 해 나갑니다. 합산. 이걸 우리가 누적이라 이랍니다. 누적. 합산한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나 이라면은 누적 원가법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누적 원가법이다. 아, 우리가 구하는 공사 이익은 항상 무슨 법을 한다?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아셨죠? 누적 원가법. 누적해서 구한다. 방법은 두 가지 겠죠. 그죠? 보세요. 요래해서 요래 하나, 요래해서 요래 하나 하도 되는데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정해놔 버렸죠. 누적으로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그러면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하다겠죠. 그죠? 아, 흐름은 대충 알겠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 총공사익을 구하는데 막 어떻게 구한다 하는 알겠는데 실제 우리 문제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 교재 3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교재 37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기본의 제 5번이 나와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한강회사가 2001년 초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고 총 공사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었고 건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건물은 2003년에 완공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1번 공사 진행 기준과 공사 완성 기준에 따라서 공사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했는데 우리가 할 거는 공사 완성 기준을 하지 마세요. 알게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방법이 두 개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뭐가 나오나 이러면 진행 기준만 나옵니다. 알겠죠? 왜? 법에서는 이래 하라 그랬으니까. 이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래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건 할 필요 없다. 이건 하면 된다. 알았죠? 자, 요 문제 제가 적을 테니까 칠판에 적겠습니다. 적을 동안에 문제 그냥 한번 보세요. 1년도, 2년도, 3년도. 거기에 자료를 보면은 각 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실제 발생 원가를 하고 나서 옆에 뭐라 말이 있죠? 누적이라는 말이 보이죠? 누적액이라 해놨네. 그죠? 아, 그게 뭐 말이 알겠죠? 그럼 1년도에는 8만 원, 2년도에는 22만 5천 원, 3년도에는 46만 원이다. 그죠? 그 이 금액들이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누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년도에는 8만 원이 발생한 거고, 2년도에는 실제는 이 금액은 요 금액이 합산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2년도에 실제는 얼마죠? 14만 5천 원이겠지, 그죠? 3년도는 실제로 빼야 되죠.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2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누적, 요래 누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큰일이 이래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누적이 아니면은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뭐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누적 원가법이니까. 요게 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누적으로 안 하면은 답이 틀려버려요. 숫자가. 나중에 합산하면 전체는 같은데 연도별로가 달라져 버립니다. 알겠죠? 매년. 그럼 물어보는 게뭐 2년도 물어봤다 하면 답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합계는 같죠? 똑같은데 연도별로 배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라 그랬죠? 누적. 이게 만약에 시험에 요 말이 없습니다. 없으면 요를 고쳐야 됩니다. 누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누적 고쳐야 된다. 아시고. 이따 또 그런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 거 보세요. 추가 소요액 추정치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실제 발생한 공사비에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그죠? 1년도에는 8만 원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예상되는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은 32만 원이 예상된다. 그죠? 2년도에 와서는 지금까지 총 들어간 공사비가 22만 5천 원인데 앞으로 추가될 공사비가 또 20만 5천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죠? 여기 와서는 공사가 끝났죠? 3사의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추가 공사비 없겠죠? 없잖아, 그죠? 공사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총 예상되는 공사비, 그죠? 그럼 이제 1년도, 1차 연도에 봤을 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느냐? 40만 원이었었겠죠, 그죠? 2년도에 봤을 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돼 있었죠? 45만 원이죠. 그죠? 45만 원이고, 3년도에는 얼마가 돼 있었죠? 46만 원돼 있다. 자, 주어진 자료 이거고, 그 아래 보시면은, 예, 아래 보면은, 그 이제 공사 중도금 청구액, 밑에 금액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발주 회사에다가 얼마를 청구했다가 그 중에 얼마를 돈 받았다, 이 나오죠, 그죠? 이뭔 말이 알겠죠, 그죠? 공사 우리가 중도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도급 회사에다가 얼마 돈좀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하고 얼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 문제 풀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알았죠? 이상 요 자료. 이 공사 우리가 도급 계약 금액이 얼마죠? 공사 우리가 처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총 공사 계약 금액은 60만 원이었죠. 자, 요 자료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연도 공사 이익 구합니다. 1차 연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1차 연도는 이래 구합니다. 그죠? 이거 총공사 이익 곱하기 총공사위 분의 실제 공사액을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차 연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1차 요거 봅니다. 요거. 1차 연도만 딱 보니까 공사액이 얼마죠? 1차 연도. 1차 연도만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알겠죠? 자, 1차 연도에 보니까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 더가 예상되죠? 40만 원이잖아요. 계약금액 얼마? 60만 원. 이때 만약에 공사가 우리가 완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익이 얼마 생기는 거죠?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뺀 거. 20만 원 곱하기. 알겠죠? 곱하기. 이거는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총공사비분의 실공사비잖아, 그죠? 여기 총공사비 얼마죠? 1차 연도 총공사비 얼마? 40만 원. 실제는 얼마? 8만 원.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그죠?
총공사의 분의 실공사에 그랬잖아, 그죠?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40만원 분의 8만원. 끝. 요게 1차 연도 공사 이익. 이렇게. 요 계약 금액에서 뺀 거, 그죠? 빼면 20만원이잖아, 그죠? 공사의 20만원에다가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요 계산하면 되지, 그죠? 얼마 나오죠? 4만원이죠? 4만원 답이다. 알았죠? 그 1차도 끝났습니다. 예, 뭐 간단하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2차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1차연도 끝났습니다. 그죠? 보지 마세요. 요것도 보지 맙니다. 요거 보면 되고, 요거, 요거. 2차연도만,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그럼 이제 2차연도에 와서 이제 저 총공세액 한번 볼까요? 2차연도에 여기 와서 총공사비가 얼마죠? 45만원이잖아. 그죠? 공사 이때 계약금이 얼마? 60만원. 이익 얼마? 15만원. 그죠? 예. 2차 연도에 와서는 이제 또 변동이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총 공사비라는 거는 예산 금액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총 공사의 15만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그죠? 총 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 총 공사의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아시죠? 요거 분의 요거. 예. 그래서 45만원 분에 225,000원. 아셨죠? 예. 요게 2분의 1입니다. 이게. 알겠죠? 요걸 우리 약분 아마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예.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15만원에 2분의 1이 되면 얼마가 되죠? 75,000원. 답 됐어요. 알겠죠? 75,000원. 요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자, 그 조심할 거. 지금 이 금액이 누적이잖아, 그죠? 그렇죠? 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게 합산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 2년도에 이익은 요게 합산되어 있으니까, 그 2년도에는 요 7만 5천에서 요걸 빼야 되죠? 요 4만원 차감하고 나면 얼마가 되죠? 3만 5천원이죠? 요게 공사 이익이다. 1년도는 4만원, 2년도는 3만 5천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누적 원가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 그죠? 요 금액을 우리가 누적으로 했으니까, 요래 계산을 누적으로 해서,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거. 알았죠? 요래 한다. 요렇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누적으로 안 하게 되면은 이게 14만원 나오잖아. 그죠?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 되면은 금액이 달라지니까, 항상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아시고, 예,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에는 1년도 아니면 2년도 나옵니다. 3년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내는데, 만약에 3년도 만약에 나왔다 한번 해볼까요? 3년도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3대에 와서 보니까 공사비가 46만원이고 계약금액은 60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공사액이 얼마? 14만원. 그죠? 요 14만원 곱하기. 보세요. 총공사비 분의 실제잖아. 요거 분의 요거 1이지 뭐. 그죠? 이거 1인 거 1인 할 필요 없죠? 요거 분의 요거는 1이잖아. 그죠? 1인 거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금액 속에는 이게 누적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만원 빼고 또 3만 5천원 빼야 되겠죠? 그럼 14만원에다가 이걸 다 빼니까 얼마죠? 6만 5천원. 답.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 검산하고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보세요. 1차 연도일 때는 첫 해는 공사비 40만원 예상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공사비가 45만원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공사 끝났죠. 우리 공사 끝나고 나서 실제 공사 이익이, 총 공사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이익은?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실제. 이게 끝났잖아, 이제. 이거는 예상이었잖아. 실제는 이 돈도 갔죠. 460만 원 공사 받을 수익에서 공사비가 46만 원 들어갔으니까 공사에 얼마 생긴 거죠? 14만 원 생기잖아. 실제, 그죠? 이게 남은 돈. 요 14만 원입니다.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세 개 더하면 얼마? 14만 원. 그 결국은 14만 원가 나눠준 거잖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뺐으니까. 갔겠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우리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이제 이익을 인식할 장부에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풀이하면 이래 됩니다. 그죠? 공사가 3년짜리 공사면은 이걸, 그죠? 세금을 이때 내는 게 아니고 나누어 내는 거죠. 그죠? 요거만큼은 1000년도에 세금 내야 되는 거고 2년도는 요거 세금 냈고 3년도는 요래 세금 냈습니다. 마무리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내라 이겁니다. 세금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공사 이익입니다. 끝났습니다. 뭐 처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죠? 이런 우리 한두 번 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럼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결국 이거다. 총공사 이익에다가 총공사 이분의 실제 공사비인데 요금에 항상 뭘 한다? 누적으로 한다 그래서 누적.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했습니다. 자. 됐으니까 이제 지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오른쪽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377쪽에 예, 6번 문제 나와 있죠. 예, 이 문제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총계약금액 120만원. 계약에 달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1년도, 2년도, 3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완성시까지 추가 공사비가 나와 있고 아래 묻는 말 2년도에 계약손 얼마고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예,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볼게요. 1년도, 2년도, 3년도다. 그죠? 1년도에 발생, 그 실제 발생된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얼마냐 하면은 40만 원이죠. 2년도는 57만 5천 원입니다. 3년도는 얼마죠? 32만 5천 원입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문제에서 요 실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누적. 누적이 없죠. 그죠? 자료가 누적 안 돼 있잖아.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틀립니다. 그 우리 항상 이걸 뭐라 해야 된다? 누적으로 해줘야 된다. 아세요? 알겠죠? 누적. 예. 무슨 법이라 한다?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왜? 우리 법에서 이래 해라 그랬으니까.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고쳐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누적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를 고쳐야 되죠? 이걸 더하면 됩니다. 얼마? 97만 5천 원. 그렇죠. 더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97만 5천 원. 이것도 고쳐야죠. 더해야 됩니다. 얼마? 이걸 더할 때 자꾸 계산기를 들이세요. 알겠죠? 예.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계산하세요. 이게 연습입니다. 알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예, 지하철 타고 오면서 금년에 시험 쳤던 분 우리 학원에서 만났는데 회계 원리 점수가 금년에 75점 맞았다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그죠? 75점.
원래는 그저 제가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인데 이론 문제가 평균 40% 나온다 그랬죠, 그죠? 계산분 60%인데 이게 평균 이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평균 그동안 나왔던 이제 총 평균이 이런데 금년에는 이게 조금 비중이 이게 높았죠, 그죠? 이쪽에 75%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이쪽에 25%. 여기서 한 10문제 나왔고, 여기에 30문제 이런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금년에 막 요래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런데 평균은 40대 60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나왔다 가는 거지, 또,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비중이, 예, 그거는 우리가, 평균을 보고 그냥 대충 그래 하셔야 되죠, 그죠? 준비는 그래 하시면 되고. 요거, 그냥 이런 걸 갖다 자꾸 할 때, 그 시간을 줄인다 하면 딴거 없습니다. 요게 딱 나오면은 이게 금방 암산 안 되면 바로 계산기를 해서 이게 얼마인지 내가 계산 자꾸 해보셔야 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얼마죠? 130만 원, 이렇게. 알겠죠? 계산기 뭐 따로 그 연습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자꾸 수업 시간에 탁또 여기 자꾸 두드려보시고 하세요. 그게 연습입니다. 자, 이거 고쳐서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안 고치면 틀리니까. 그 아래 이제 주어진 거 보세요. 추가, 그죠? 추가 완소가 나와 있죠. 1년도에 얼마죠? 60만 원. 그죠? 2년도에 얼마죠? 32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총공사비가 나왔죠. 100만 원. 그죠? 이게 얼마죠? 130만 원. 여기도 얼마죠? 130만 원. 이름은 지워졌다, 그죠? 예, 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연도 공사. 자, 일단, 요거 우리가 이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자, 같이 봅니다. 예, 일상 처리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묻는 게 2차 연도 이거 묻고 있죠, 그죠? 2차 연도 공사 이익을 묻지만은 이걸 바로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차례대로 구해줘야 돼요. 왜?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아시죠? 항상. 만약에 3년도에 물었습니다. 이걸 묻더라도 이걸 다 구해줘야 돼요. 이걸 나 빼줘야 되니까. 알겠죠? 예, 그냥 항상 공사 이익 구할 때는 차례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1년도부터 구해볼게요. 보세요. 그 1년도에, 자, 우리 방금 했던 거 생각하세요. 120만 원에다가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공사 이익 얼마죠? 20만 원이잖아. 그렇죠? 아, 총공사 이익은 20만 원이다. 곱하기. 그죠? 뭐 요거 나왔잖아요. 20만 원. 그죠? 알겠죠? 총공사위분의 실제 여기서 총공사위분의 실제잖아요. 요거 분의 요거. 그죠? 100만 원 분의 40만 원. 알겠죠? 100만 원 분의 40만 원. 이런 걸 이제 할때 100만 원 분의 40만 원다 적지 마세요. 그냥 10분의 4.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생략하고. 이거 이래 하면 시간 걸리잖아, 그죠? 사실 이렇게. 알겠죠? 또 다섯 개 떼버리고, 이렇게. 10분의 4. 바로 이렇게 자꾸 연습을 자꾸 이래 하세요. 예. 그럼, 간단하죠, 그죠? 얼마? 8만 원 나왔다. 아, 1년도에 공사 이익은 8만 원이다. 하나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년도 갖게 해보세요. 요거는 끝났습니다. 1년도에. 자, 한번 볼게 해보세요. 2년도를 가만히 보니까. 잘 보세요. 다 공사비가 130만 원인데, 그죠? 계약 금액은 120만 원. 이거보다 이게 크잖아. 손실 생기잖아. 그죠? 손해 봤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거는 받을 돈 수익이 비용이 크니까 이게 손실입니다. 얼마가 생겼죠? 10만 원. 손실은 배분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손실에다가 총공사비분의 실적을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
결국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는 건 비용이 생기죠, 그죠? 나중에 다시 합니다만 비용은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적시인식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적시. 수익은 그죠? 요거는 발생됐을 때 인식하고 발생 기준이지만은 비용은 발생되면 바로 인식해 버립니다. 즉시 즉 돈이 나가면은 바로 장부에 기록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수익은 우리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한다. 즉 이걸 우리 조금 더 다시 또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수익은 쉽게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이렇습니다. 비용은 가능하면은 비용은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많이 인식하고 수익은 적게 인식해랍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하면은 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말이죠, 그죠? 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을 내가 이래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는 게 있잖아, 그죠? 회계 처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비용을 어떻게 하고 많이 떨 수 있으면 많이 떨고 법 안에서 법에서 그죠?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익은 적게 해라. 결과적으로 이래버리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죠. 그걸 뭐라 하느냐? 앞으로 우리 이래 합니다. 보수주의라 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항상 보수주의 회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보수주의다 이랍니다. 보수주의. 그래서 항상 수익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비용은 가능하면 많이 떨어라 이겁니다. 무조건 많이 떨면 안 되죠, 그죠? 그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가 뭐죠? 절세, 세금, 그죠? 한도를 초과하면 뭐가 되죠? 탈세 되잖아, 그죠? 그 요 한도 안에서. 그래서 자 일단은 보세요. 그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리죠. 비용의 인식감에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120만 원이고 이게 130만 원 비용이 크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죠? 10만 원.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뭘까요? 손실 생기죠. 그죠? 손실이 10만 원이다. 답이 아닙니다. 왜? 이게 누적된 거잖아. 왜? 우리 누적을 했잖아. 누적. 그죠? 누적. 그렇죠? 누적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여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요게 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요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지. 그죠? 그럼 결과는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정답 손실 얼마고 정답 18만원 답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답이 됩니다. 10만원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누적돼서 우리 누적으로 계산했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자, 답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마무리 다 할게요. 보세요. 3절 한번 구해봅니다. 3년도에 이 구해볼게요. 3절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여기도 손실이 생겼다? 네?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뭐가 있죠? 누적이잖아. 누적이라는 거는 이거 다 빼줘야 되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차 연도 얼마 빼야죠? 8만원 빼야죠. 그죠? 이거 또 빼야 되잖아. 요거 뺀다는 거는 빼기 또 마이너스 18만 원이죠. 그죠? 이거 빼고 이거 빼야 되니까 8만 원 빼고 이거 빼는 게 마이너스 10만 원 빼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 버립니까? 플러스 18만 원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플러스 18만 원 이게 뭐가 돼버리죠? 제로 돼버리겠네요. 그죠? 제로. 예. 자, 우리 이제 검산합니다. 검산. 그러면 결과. 요게 결과치입니다. 그죠? 실제. 그러면 이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 130만 원 발생됐다. 받은 돈은 120만 원, 결과적으로 손실을 받죠. 10만 원 받잖아,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은 손실 10만 원 나오죠? 맞죠? 이건 제로니까 맞잖아, 그죠? 전부 다 10만 원이죠. 마이너스 10만 원, 그죠? 예, 답 끝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 30, 이거는 거의 안 묻습니다. 그냥 제가 연습을 해봤는 거고, 요거 아니면 요거 주로 이거 나옵니다, 이거요. 2년도. 만입니다. 예,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공사 입고 하는 거라 알겠죠? 매년 시험에 준비되니까 이래서 공사 입고 하는 것까지. 그럼 우리가 핵심이 끝났습니다. 공사 수익에서 이게 핵심,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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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비용장에서는 이게 포인트, 이거 이거 수익에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376조하고 그게 지금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 있죠? 요걸 한 번 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거 두 문제만 이해하시면은 공사 이익 관련 뭐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반드시 요게 뭐가 된다 그랬죠? 누적된다 하는 거 아시고.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